어느 날 갑자기 관객이 무서워졌어요. 관객이 갑자기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대에 서 있냐? 막 이렇게 괜히 저 혼자 들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 아는 형한테 자문을 구했죠. 진웅이 형이랑 이 전 작품을 같이 했었거든요. 연극을 같이 해서 그때 친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혼란스러울 때 진웅이 형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진웅이 형이 뭐 유학을 가면 좋은데 뭐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학교 가서 배워라. 배우면서 쉬면서 배워라. 그래서 어필을 했던 거는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저는 진짜 지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가 한예종이 그래서 절실함만 보여주자. 그래서 일단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부담감이 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독님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니까 예, 이거 정말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감독님 믿고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랑은 정반대의 인물인데 제가 연기할 때 제일 행복해하는 지점이 약간 저랑 반대되는 행동 원리를 가진 인물을 연기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인물도 그 반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되게 행복하게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일단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 감독. 이동구 감독은 천재인 것 같고 그리고 300만 원이 맞고요. 정말요? 네.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00만 원을 그 월세를 빼고 그리고 또 돈도 빌렸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상황에서 그 감독이 영화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거기 참여한 스텝이나 배우들이 다 정말 그냥 영화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되게 오랜 친구들이었어서 그냥 이거 하자 그랬을 때 다 같이 오 진짜 하자 막 이런 힘으로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정말 제작 여건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감독이 촬영을 할 때도 있고 촬영 감독 친구가 이제 본 이제 돈이 되는 일이 들어오면 그날은 이제 감독이 카메라를 들 때도 있고 제가 안 나오는 시에는 제가 이제 붐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스텝이 뭐 제일 적을 때는 3명이었어요. 네. 감독님 포함 3명이었고 그리고 그날에 그냥 뭐 그날 촬영분이 있는 배우분들이 와서 이제 스텝 일도 해주고 해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조명도 없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오디마크2 카메라 한 대로만 그리고 붐 이게 전부였습니다. 네. 막 제작 여건이 힘들다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뭐 잠 못 자고 아니면 뭐 춥고 뭐 대기실이 없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영화를 찍고 있다는 게 되게 행복했고 그래서 뭐 인상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 뭔가 캠핑을 뭔가 열흘 동안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어느 자리에서 그냥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뭐 대화를 엿들었어요. 근데 다들 뭐 그거 뭐 옳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다들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말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떤 행동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당연히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자기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쨌든 이게 과장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폭력적이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그러려면 사실적으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초고가 나오든 뭐 각색고가 나오든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그 게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게 뭐 과장된 게 있냐. 그래서 그렇게 좀 검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를 연출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썼어요. 제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연출들한테, 야, 이거, 너 연출할래? 근데 나 이거 연기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다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돼서 제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게 진짜 자기 생각이냐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도 너무 하고 싶었고, 근데 그거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입장이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는 되게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작품 활동이 뭐 정해지고 이러는데, 근데 그 고민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고민해서 제가 이거 안 한다고 뭐 다른 작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거기 나오는 이나 역할 했던, 실제 트랜스젠더 역할을 했던 배우, 그분이 관찰을, 홍정호 배우가 관찰을 정말 많이 했고요. 같이, 저도 같이 다녔고, 어쨌든 연출이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관찰을 다녔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실제 트랜스젠더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거의 동고동락을 하게 됐고, 홍정호 배우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와서 그 트랜스젠더 역할이 있는 날은 그 실제 트랜스젠더 친구가 와가지고 연기 디렉팅을 봐줬어요. 그래서 연기하면서 그럼 이게 과장된 게 있는지 없는지에만 확인해주고, 한예종에서 만난 제 정말 은사님이 계세요. 최용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과 제일 중요한 어떤 연기 실습이라는 수업을 이제 계속 선생님이 바뀌는데, 저희 때 이제 서충식 선생님께서 안식년이셔서 2년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학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담임제로 가자. 예. 그래서 만난 선생님이 이제 최용진 선생님인데, 정말 그냥 인간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그냥 인간의 원리,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2년 동안 그냥 한 선생님한테. 네. 그래서 그때 배운 게 약간 다 개연성이었어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수업이 저는. 이야기를 쓰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 놓여진 두 인물을 만약에 쓴다면 그 인물은 어떤 얘기를 해, 어떤 대화를 할까? 그래서 인물만 쫓아가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고, 저만의 그냥 이 이야기 쓰는 힘은 최용진 선생님 덕분입니다. 연기하는데 되게 많은 흥미를 갖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최재현 선생님 수업이, 움직임 수업이 저를 되게 깨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실행하게 하는 그 힘을 되게 많이 주셨고, 강혜연 선생님,
강혜영 감독님의 수업이 카메라 연기라는 수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업은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썼고 이거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강혜영 선생님의 카메라 연기 수업 때문에 제가 어떤 이 콘티를 짤 수 있게 됐고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수업이. 그래서 이게 카메라 연기라고 해서 카메라 앞에서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배우가 똑같은 시나리오로 이렇게 연기를 똑같이 하고 똑같은 시나리오에 그걸 해도 카메라 위치에 따라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구나를 처음 느껴가지고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메라 정말 콘티를 정확하게 짜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게 연출을 하게 된 네. 최용진 선생님과 강혜연 선생님, 최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이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알고서 모두가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함께 했던 동료들이랑 이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이유는 이 그러니까 만약 연출이 나 여기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서 뭘 하고 싶다 같이 갈 사람 이랬을 때 이게 처음에는 안 맞더라도 그 호기심이 있거나 뭐 흥미로우면 같이 가자 이렇게 뭉쳐져서 어쨌든 뭉쳐져서 거기를 함께 가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공동작업이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제가 좋아했던 훈련 있잖아요. 그 최용진 선생님의 훈련이 그러니까 되게 단계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두 번째는 사물과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지, 세 번째는 사물, 생각,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관찰 막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단계 때 배운 거를 항상 써먹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저는 이 단계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앞두고 그 야합이라는 그 방학 때 하는 연극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해서 동기들끼리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나 졸업하기 전에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이거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도 전할 겸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온전히 실행해 보자 라고 해서 했던 네, 1호 터널이라는 연극을 창작 연극을 했었어요. 저희들끼리 그냥 10년 후에 다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이 딱 10년이에요 그 연극을 한지. 그래서 내년에 진짜 하기로 했어요. 대학로에서 부모님 없이 자란 1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게 터널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아버지, 우리네 아버지 혹은 어머니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뭔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1호 터널 기대해 주세요. 평소에는 뭐 어떤 상업 영화에 제가 캐스팅이 돼도 처음 보는 배우님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합이 잘 맞고 그리고 연기적으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배우님들과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 극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쾌감을 매 순간 느꼈어요. 그냥 그리고 어려운 점은 제작 여건이었습니다. 제작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가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연기 일 때도 많았는데 근데 뭐 모니터도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점은 일단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해내는 그거에 대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같은 점이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를 정말 지향하고 있고요.
다른 점은 대화할 때는 연출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연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배우로서는 좀 더 현장에서 더 즐기는 것 같고요. 이번에 연출 처음 했을 때는 뭐 즐기기보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배우로 돌아갔을 때 배우만으로 이제 연기를 하러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출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네. 얼마나 힘드실까. 네. 네.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이제 연출한테 가게 되면, 와, 진짜 지금 힘드시겠다. 다른 기획 영화의 기회가 와가지고, 네. 제목은 초미의 관심사. 네, 초미의 관심사라는 영화를 연출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살면서. 네. 네. 약간 서먹서먹한 모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영화는 서먹서먹한 모녀가,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모녀가 막내딸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루 동안 붙어서 막내딸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극원에 다니는 연극원 출신인 이수광 배우와 박세준 배우, 허정도 배우 등등 많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시꽃이라는 영화로 그 베를린 영화제에 가게 됐는데, 여행에 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베를린에 초청을 받으면서 비행기 티켓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영화사 쪽에 연락을 드려서, 저 베를린 영화제 기간 끝나면 그냥 유럽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싶다. 그래서 한 40일 정도를 연장해놨어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래서 영화제 끝나자마자 유럽을 그냥 투어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틀을 정말 많이 깨놓은, 저는 유럽 여행을 통해서 나이가 없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되게 개성이 있었어요. 그냥 어디 틀에 막 지금 이런 색깔이니까 다 이렇게 가야 돼가 없고, 그 뒤로 되게 그 뒤로 모험가가 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새로운 뭐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 되게 약간 꺼려했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떤 자리든 혹은 뭐 되게 이거 불편할 텐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나가서 그걸 경험해보고, 진짜 마음이 이렇게 뭘 말하는지 잘 듣고 그냥 과감하게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새로운 것을 응원합니다.